로맨스의 분위기, 이준호와 유나의 진심 어린 제스처.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은 놀라운 이벤트에서 다재다능한 이준호와 유나는 진심 어린 제스처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놀라운 재능과 매력으로 유명한 이두 사랑받는 스타는 최근 팬들을 설레게 하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준호와 유나, 진심 어린 연결. 이준호와 유나 사이의 화학 반응은 항상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최근의 상호작용은 싹트고 있는 로맨스에 대한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대중 앞에 나타난 이 커플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제스처를 보여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이 순간은 바이럴 사진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준호는 매끈한 검은색 옷을, 유나는 빛나는 흰색 옷을 입고 두 사람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서로를 향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하트 모양의 배경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여 그림 같은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의 시작, 이준호와 유나가 마음을 사로잡다. 인터넷은 팬들의 반응으로 폭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잠재적인 커플에 대한 기쁨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두 스타의 사랑스러운 상호작용을 찬양하는 댓글과 게시물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오랫동안 이준호와 유나의 가까운 관계에 대해 추측해왔으며 이번에 보여준 애정 표현은 그러한 소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천생연분, 이준호와 유나의 사랑스러운 화학 반응. 이준호와 유나는 친한 친구로 알려져 있으며 종종 서로의 경력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애정 표현은 그들의 관계가 그 이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과 얼굴에 진실된 미소는 그들 사이의 연결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로맨틱 영화 같은 순간으로 팬들은 그들의 관계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호와 유나, 완벽한 하트 커플. 팬들이 이준호와 유나의 더 많은 상호작용을 추측하고 기대하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스타가 관객과 깊이 공감하는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구이든 그 이상이든 그들의 진심 어린 제스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문과 추측이 빈번한 연예계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들 사이에서 진정한 연결이 형성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준호와 유나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프로페셔널한 협력을 넘어 팬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켜보며 완벽한 하트 커플인 이준호와 유나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유명 가수의 전 여자친구가 태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졌다.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여이슨인 태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 약물은 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 시민들은 국내외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노이시카 태국의 한 골목에서 사람들과 함께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이달 초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노이슨인 처음에는 가게를 둘러보고 나서 다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가게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목격자는 이어 나는 너의 실리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확신했다. 가까이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현지 주민인 것 같았다. 그 여성은 그날 태국에 도착한 것처럼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고 말했다. 어이슨인 이전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신분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보도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우선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마리화나는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연루되었을 때 대중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의 영향력과 모범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태국과 한국 간의 법적, 문화적 차이를 드러냅니다. 태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률이 자국민에게 국외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상황은 해외 여행객들에게 항상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노이스는 현금을 인출한 후 마리화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볼 수 없는 계획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이스가 과거에 프로포폴 사용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이 연속성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며 재활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 그들의 행동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와 대중의 반응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은 이러한 사건을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하며 사실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는 관련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 역시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하며 무분별한 비난이나 악플 대신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의 연예계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연예인들이 마약 문제에 연루되면서 연예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마약 사용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며 특히 공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명 가수의 전 여자친구가 태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했다는 소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법적, 문화적 차이와 연예계의 신뢰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대중과 미디어의 역할 역시 중요하며 이러한 사건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